다음에는 갈치를 해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위에 있는 뼈를 좀 발라내야 돼요. 배에 있는 뼈도 그다음에 딱딱딱딱 해서 이렇게 하면 살 보이죠? 이것이 바로 제주갈치 클래스. 이렇게 이제 부모님 상에 딱 놔드리면 돼요. 근데 오늘은 이제 나 혼자 있으니까. 양평에 계신 부모님 대신 두툼한 갈치를 두 손으로 잡고 갈비 뜯듯이 맛봤는데요. 기가 막히게 바르는데요. 깔끔하게 발골에 성공했습니다. 아, 살이 너무 부드럽고 이 갈치가 진짜 맛있는 게 이런 껍질이 진짜 되게 바삭해. 껍질이. 갈치가 이토록 바삭한 이유 바로 한 번 튀겨내기 때문인데요. 아, 조리기 전에 튀기기까지예요. 다시 그릴에서 노릇노릇 구워내면 바삭한 갈치구이 완성입니다. 소금으로 두껍게 간을 하셨는데 너무 맛있어요. 간이 너무 좋아. 소금 알갱이랑 껍질에 바삭함이 어울려가지고 더 바삭함이 느껴지고 안에는 더 부드럽고 굉장히 담백하고 짭조름하고.